손가락 풀어줘. 아, 역시 베라는 흰색, 흰색, 흰색 좋습니다. 13년식 14만 키로 차가 뭐 관리를 얼마나 하시는가? 차가 뭐 아, 막 보들보들보들보들 엔진오일 갈고 오시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보들보들 하고 있네요. 예? 아, 이 차는 뭐 요 위에 텐트 있지? 텐트 어지간한 베라크루즈 한 대값이네. 와, 베라크루즈 두 대값이야, 두 대값. 어? 와, 지기네, 지기. 어? 안에 요즘은 룸밀러도 블랙박스형, 어? 저 보고 룸밀러가 있네요. 와, 저것도 좋고. 아, 이 차는 진짜, 어? 좋네, 좋은 게 많네. 예? 캠핑 하시는 거, 캠핑. 그래서 오늘 엔진오일 하고 브레이크 액하고, 예, 이렇게 두 가지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. 안에 보실랍니까? 와, 안에 억수 좋다. 위에 텐트 저 580만원이네. 580만원 어지간한 베라크루즈가 한 대값이네. 07년식 베라크루즈 한 대값이라. 와, 예? 우와, 이게 마음에 드네. 예? 이 마음에 들어. 블랙박스형 롬밀러랍니다. 와, 예? 역시 키로수가 작으니까 차가 컨디션이 좋다. 키로수가 작으니까 컨디션이 좋아. 예? 뭐든지 마. 베라가 최고다, 베라가 최고. 어제 이제 에어컨 그 하신 분 있죠? 아버지 07년식 아버지 차 물려받아가 한가, 응? 그 차도 막, 어? 새 차 사셔가지고 타신 거 보들보들하더만, 이 차도 좋네. 역시. 강추. 베라 강추. 87만원짜리, 예, 배터리 보셨어요? 87만원짜리 배터리. 이 10년인가 그렇지? AS 10년 아닙니까? 20년이야. 베라밖에도 안 있네. 야, 이 단자부터가 와, 예, 봐라. 아, 하여튼 우리나라 국산 차들은 돈 많이 주는 게 좋은 거야. 무조건 돈 많이 줘야 돼. 뭐 얼마니? 역시 플러스 단자 이 안에 그까지 발라놨네. 멋있어. 아, 좋아. 응? 역시 좋아. 기적을 배출하고 있습니다. 기적을 배출했습니다. 괜찮을 거예요. 아, 맞아. 너희 아무리 맛있는 거 내가 아무리 마셔봤자 내가 먹어봐서 맛없으면 맛없는 거라. 그건 정답인 거라. 야, 이거 없으면 맛있다 먹어봐자 갔는데 내가 먹어봤어 나 별 모르겠는데 이러면 맛없는 거라. 엔진오일도 내가 쓰는 게 제일 좋은 거 써본 게 내 맛이 맞는 거지. 카센터 사장님은 이 차주분들의 그 모든 사항들을 다만 못 맞추거든. 평균적으로 맞추는 거지. 입에 딱 우리 맞춤 양보처럼 이거 딱 시수 맞춰야 못 맞춰준다. 그러면 제일 좋은 거라 그게. 자기 차하고 이거 궁합이 맞는 거라. 맞아. 아, 더벙커. 시동 걸고 15분 세차합니다. 1차. 1차 세차하겠습니다. 한번. 15분. 배초골더 배철합니다. 먼저 두 번째 세척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
그러면 시동 걸고 두 번째 15분. 세척할 때 시동 겁니다. 시동 걸어야 회전이 되고 시키겠지. 뭐 어떤 분들 제 구독자분들은 뭐 자주 보시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짓을 왜 하는고 좀 미친 짓을 하고 있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한번 하면 좋다 근데 안 와도 무관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굳이 막 100%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놓으시면 안 하는 것보다 좋아집니다. 제가 이 장비 한 5년, 6년째 쓰고 있는데 뭐 프레임 걸려가지고 뭐 돈 내놔라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래서 뭐 또 이런 얘기하시면 또 그런 분도 계세요. 야 그게 다 뭐 며칠만 상관이 거기 생각나나 하면서 표시가 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표시는 안 나겠지. 표시는 안 나겠는데 그래도 해놓으면 차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되고 소리부터 조용해지니까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. 이 작업을 해가지고 뭐 크게 모르겠다 두 분 다시 안 합니다. 두 분 다시 왜 찾아보는 그 얼마나 그 주방장 바뀐 것도 하루아침에 딱 주방장 바뀌네 하면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인데 내 돈 피가톤 내 돈 쓰는데 뭐가 아무런 그게 없다 돈 못 받습니다. 돈 못 받아.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도 좋고 나는 뭐 순종을 자주 갈란다 그러면 자주 가셔도 돼. 제가 뭐 굳이 이걸 100% 해야 된다고 막 안 하면 죽습니다 뭐 이거 아니잖아. 그러니까 판단은 차주분이 하시면 됩니다. 괜히 뭐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. 그거는 차주분이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타도 된다 그건 차주분이 본인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. 괜히 뭐 댓글에다가 뭐 해야 되네 바보 같다 해서 뭐 아이고 바보더라 정비사도 보고 차주도 바보다 이런 댓글을 달아놓던데 그런 얘기는 안 하면 좋을 것 같아. 내가 그래 얘기하잖아. 선택은 차주가 결정하라고. 돈 버린 묶게 하는 작업을 뭐 어째 돈 버리자 하는 일이니까 뭐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사기 치면서까지 돈 버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. 좀 제발 좀 적당하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봅니다. 서로가 두 번째 세척 시동 걸어놨습니다. 좀 말려가셨죠? 지금 앞전 올 탄 게 한 5,000km밖에 안 돼가지고 되게 깨끗하게 될 것 같아요. 이제 두 번 세척 됐습니다. 올 배출했습니다. 와, 이 차 인버터하고 앞에 배터리, 뒤에 배터리, 380만원. 우와. 핵잠수함이 핵잠수함. 베르크루즈 핵잠수함이라. 아니, 막 죽을 때까지 막 전기 걱정 막 전혀 없겠네. 와, 진짜 대단하시다. 앞에 배터리, 뒤에 배터리, 충전기, 뭐 이래가지고 한 380만원 들었다. 와, 최고다, 최고. 예? 나중에 구경 한번 해야겠네, 뒤에도. 예, 잔류 빼고 있는데 구경 한번 해야겠어. 예? 완전히 뭐 핵잠수함들 뭐 기름 보충 없이 50년 쓴다더만 이 차는 뭐 한 20년은 거뜬하게 쓰겠네. 와 멋있어
코팅제 두 개. 예? 아이고야, 오늘 코팅제 들어서 완전 막 차가 날아다니는. 예? 그 다음에 찾아보니 이 엔진오일 억수 좋답니다. 제일 좋대. 그래서 가져오셨거든요. 그리고 오일 넣고 고래가 세팅합니다. 요 기름이 시크하게 뭐 따갔습니다. 따갔어. 그 다음에 여기도 올 하다 보면 요 많이 그러죠. 아우. 한번 닦고. 주디가 깨끗해야 기름 깨끗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? 그죠? 한번 닦고. 씌우고. 아, 좋아, 좋아. 아, 깨끗해. 맛있어, 맛있어. 아, 맛있어, 맛있어. 흔들어 볼까? 코팅제는 항상 흔들어야 되죠. Shaking hand, shaking. 이거 집이 나고. 한겨울도. 한겨, 내가 들어보니 한겨 작더라고요. 여섯 개 넣으라고요. 둘, 넷, 여섯. 0W40이네. 와, 또 오일 0W40. 아, 또. 날아가겠는데. 아따야, 이건. 오일이 뭐, 씨. 없을 말래. 역시, 비싼 오일 좋긴 좋네. 보들보들 하겠네, 보들보들. 제가 막 돈 내도록 흔들어드립니다. 돈 많이 주시면 뭐, 막, 돈 주신 대로 흔들어드립니다. 막, 한 시간 흔들어, 한 시간 흔들 자신 있습니다. 아, 딱 우유 한 잔 먹어라. 배즈맨 한 잔 먹어라. 배지면 아픈 묵 한 잔 먹고 아프지 마라. 배지면 한 잔 먹고 아프지 마. 혼자 잘 논다 아닙니까, 혼자서. 그래도 오늘 옆에 계시니 그렇지. 어떤 날 하루 종일 일하면서 있지 않습니까? 말 한마디 안 된다고 날도 있습니다. 혼자서. 혼자서 유튜브 찍는다고 옆에 카메라 들고 이래 사람은 막. 지나간 사람 좀 미친다, 저거. 그런 사람 쳐다보는 소리. 저 사람 뭐 하나? 그래, 지나간 사람 애들 지나간다 아닙니까?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. 가만히 있다 지나가면 멘트 뜬데 뜬다. 아니면 혼자서 좀 뭐하노 지금 하면서 위에 그거 있으니까 쳐다보거든요 사람들이. 30만 킬로 결국 그 이 베라크루즈 미션 나온 500만입니다. 500만 신차. 예? 500만원. 요번에 그 저 30만 킬로 탄 차 그 사람 그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재생을 꼽았는데 옛날 차마다 치고 나가는 맛이 없대. 어? 재생을 꼽았는데도 재생 다 수리한 거잖아. 그 말 못 따다는 거. 저 차주가 와서 30만 킬로 탄 차 그분이 그랬다니까. 미션을 그분이 딱 하는 말이, 하, 옛날에는 쫙 빠지는 맛이 있었는데, 지금은 그런 맛이 안 납니다, 하면서. 소팅이래.
세척했습니다. 시동을 걸어가. 레벨링 한번 해볼게요. 시동을 걸어가. 밤만 맞춘 밤. 밑에 조금 바닥이 중간 좀 마찰이 있어. 아니 밑에는 좀 더 있어 보려고. 약간 밑이거든. 밑에 올라가요. 그렇게 교환했습니다. 바쁘면 희한하대. 올 때도 올 때 약속이 한 듯이 희한해. 어? 다 됐거든요. 이제 배터리 구경해야죠. 380만원짜리 배터리. 에? 궁금하다. 나도 궁금하다. 나도 궁금해. 에? 올 레벨링 딱 하고 어? 준비해 주세요. 빨리 380만원짜리 뭘 어째 돼 있는지 봐야겠다. 와, 에? 완전 핵잠수함. 핵잠수함. 와. 응? 보자. 아이고, 이봐. 안 넣기 잘했지. 딱 방금 다이다. 응? 딱 바이다. 딱 바이라, 딱 바이라. 응? 이 코팅제가 하얀 올빛 생각이 나네. 딱 반대로. 이제 필터 새는지 안 새는지 봐가지고 출발합니다. 응? 380만짜리 배터리 한번 봅시다. 어? 나도 궁금하다. 우와. 200암페어짜리. 와, 이게 배터리란 배터리. 우와. 200암페어야. 네. 우와. 멋지게 딱 넣어놨네. 어이, 메디 코리아다, 코리아. 아, 네. 그래, 짱깨 그 모습이다. 우리가 써야지. 지기네. 아, 이게 그거고. 네, 이게 인버터. 인버터하고 이제 하는 거 쓰는 거. 이건 파워탭 연결해 쓰는 거. 야. 12V짜리. 핵잠수함, 핵잠수함. 지기네. 와, 배터리. 와. 핵잠수함, 핵잠수함. 진짜. 죽을 때까지 앉아. 그거 할 필요 없겠네. 야. 오늘 세 분이 오셨는데 세 분 다 베라쿠를 타십니다. 세 분 다. 예? 07년식. 이게 13년식. 11년식. 11년식. 와, 오늘 베라쿠를 동호회 합니다. 우리 오늘. 예? 베라쿠를 동호회. 예? 22만? 예. 어, 진짜 소리가. 아. 살아있어. 서울에 오신 분도 조용하다고 말씀하시네. 아, 살아있어. 멋있어, 멋있어.